힘든 날도 슬픈 날도 많았지만 살다 보면 약간 그렇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곤 해. 되게 씩씩하게 버텨왔는데 날씨는 너무너무 무섭고 외로웠다. 가끔 일이 비를 맞는 것도 좋군요. 그 많던 생각들을 다 씻겨주는 것 같습니다. 슬프면 울어. 실컷 울어야 그 다음도 있는 거야. 오늘 제대로 울어야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. 인생 짧다는 소리야. 그러니까 사느라 애쓰들 견디기 힘든 거 굳이 견디려고 하지 마. 이기적인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. 너무 힘들면 그냥 강태 씨 본인 행복만 생각해요. 그래도 돼요. 선택을 해요. 무슨 선택을 하든 욕은 먹습니다. 그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 아무 결정도 못해요.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고마운 이에게 고맙다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. 어디로 가시든 혼자는 못 가십니다. 함께 가겠습니다. 거기가 어디든 어떤 전장이든. 세상이 그렇게 꽃동산이 아니야. 너 때리는 사람이랑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? 때리는 사람은 지가 나쁜 줄을 몰라요. 맞는 사람만 아파. 시호야, 참으면 강한 애들은 더 강해지고 약한 애들은 더 약해져. 싸워야 할 땐 싸워야지. 괴롭히는 사람보다 방관하고 방치하는 사람이 더 나빠.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현재 속에 살며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. 옳은 방법도 없고 틀린 방법도 없지만 이렇게 도망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꿈을 꾼다는 거, 그게 가장 큰 재능이 아닐까 싶어요. 그 재능에 노력을 더한다면 분명히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